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구글 닥스 플랫폼? 구글 폼입니다. 네, 구글 폼으로. 네. 네. 지지자 그룹도 만들듯이 이번에는 총선 출마자도 모집에 나섰다고. 예, 지금까지 네. 610명 정도. 610명이요? 예, 이렇게 오셨는데 네. 이 중에서 보면은 출마를 직접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돕겠다는 분도 있고 한데 네. 실제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이력이라는 걸 좀 적어주셨는데 네. 저는 놀라고 있습니다. 놀라고 있어요? 예,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다. 예. 어떤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사회활동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최근에 이제 의료나 이런 문제도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전공의 단체 같은 거 활동하신 분도 있으시고 전공의들 지금 뭐 의대 정원 문제 이런 거에서 활발하게 의견 개진하는 분도 네. 계시고 그 네. 외에도 뭐 사업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방송 관계자인데 굉장히 이력이 좋으신 분도 있고 해주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드러나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명단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국회의원 나가신다 하더라도 예. 사람들이 나오실만 하네 하는 만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원래 도대체 인재 영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근데 뭐 이수정 교수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은 낚여서 나오는 거죠. 낚였다고요? 그거 저도 네. 옛날에 보면 뭐 당대표 할 때도 그렇고 지방선거 출마하는 사람 꼬시려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종이에다 다 적어가지고 예. 당신 나가면 돼요 이렇게 하면 살살 꼬시는 거죠. 예. 이번에 아마 이수정 교수 뭐 수원 정 나간다고 하던 것 같은데 예. 뻔하죠. 뭐 지난 대선에서는 거기가 좀 유리했는 이러면서 예. 가는 걸 텐데 예. 그렇게 치면 강서울도 지난 대선 때는 괜찮았어요. 예. 그렇게 치면 예. 1년 반 사이에 망가뜨린 게 문제지. 근데 지금 박문규 산자부 장관도 수원정에 출마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뭐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누가 어떻게 정리할까요? 뭐 이영 장관 뭐 서초울 네. 출마설 있고 이렇게 하는데 네, 네,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이라고 해가지고 국권자를 뽑아주던 시대가 맞나? 이런 생각.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이름이 알려진 니네가 나가라 이렇게 해서 내보냈겠지만은 네. 덕분에 청문회만 6개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 어찌됐든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과 이준석 신당의 인재 영입 가운데 네. 무대 위로 올라왔을 때 국민들이 네. 보고 어느 당에 더 좋은 점수를 주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한데 이분들은 언제쯤 조금씩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신당을 창당하는 과정이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럼 이후에 드러나지 않을까요? 12월 27일 이후에. 네. 예. 일부는 발기인 명단 같은 데 참여할 테고. 네. 그분들 보면은 거의 개봉박두 수준이네요. 지금 3주 정도 남은 거니까 예. 굉장히 궁금하다. 많은 분들이 지원하길 기대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 보니까요. 예. 국회의원 지역구도 물어봤더니 대구 경북이 많더라. 실제 그런가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요.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로 그 구글 폼스로 모으기 이전부터 네. 대구 경북 지역에 뭐 지자체 장을 지내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광역의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네. 아름아름 연락이 다 오셨었어요. 아 이미 예. 예. 같이 하고 싶다. 그러니까 네, 이분들 중에 네. 원래 알고 있던 분도 있고 새롭게 알게 된 분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미 선출직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 검증도 사실 별다르게 세게 할 필요도 없는 분들이고 네. 그다음에 훌륭한 출마 자원이죠. 네. 예컨대 권영진 전 대구시장 이런 분들은 아이고 그런 분들은 지금 연락 올 타이밍이 아니죠. 네. 그분들은 언제 연락 옵니까 그럼? 슬슬 분위기 잡히면 근데 오늘 어딘가 들어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유영아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예. 이제 뭐 대구 서구나 아니면 달서구 출마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글쎄요 그럼 대구 서구나 달서구의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예, 대구 서구나 달서구 의원들은 매우 부담스러워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 그때 윤석열 대통령 만났을 때 유영아 변호사 공천 문제 얘기했을 거다라는 소문은 파다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런데 지난번에도 사실 지방선거 앞두고도 유영아 변호사에 대해 가지고 당에다 공천 요청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때 대표 저한테는 들은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도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요구를 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몇 석을 요구할지. 몇 석까지 나올 리가 없어 보이는데. 그래요? 예. 누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 봅니다. 고작 해봐야 유영아 변호사 하나 정도다. 그런데 그것도 저는 불확실하다 봅니다. 안 줄 수도 있습니까? 안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오, 야 그럼 그것 또한 배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근데 애초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뭔가 부탁하시는 위치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본인은 아직까지도 본인이 탄핵과 네. 그 수사가 억울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서 그 스탠스를 풀면서까지 뭔가 부탁할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그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인가요? 고성국 TV 의뢰해가지고 네. 대구 시민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범보수 인사 가운데 가장 호감 가는 인물로 한동훈 장관이 1위를 했습니다. 38%고 또 재밌는 것은 이전 대표의 신당 창당은 거 어떻게 생각하냐, 관심 있냐 없냐 뭐 이걸 문항을 물어봤더니 42%가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이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보수 언론들이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이준석 신당 창당에 적신호가 켜졌다. 아니 근데 이거는 여론조사를 보면요. 네. 원래 신당 창당할 때 보면요. 20%대 이렇게 15%대 20%대 나오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바람을 타서 30% 40%에서 당선자를 내느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네. 관심 없다가 42%는 모름 플러스 관심 있다가 50%가 넘는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럼 관심 있는 거죠. 네. 역으로 역발상으로 계산을 하면 이게 오히려 관심이 있다는 게 더 많은 건데 이걸 강조해서 쓰니까 그러니까 분위기 다운시키려고 노력하는 건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제가 만약 이미 예를 들어 관심 있다가 예를 들어 만 60% 이렇게 나왔으면은 끝난 거죠 상황은. 그렇죠. 그럼 윤석열 정부 내려앉은 거죠. 내려앉은 그러니까, 거다. 그러니까 뭘 바라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네. 계속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저주의 레벨이 이제 조금씩 내려오잖아요. 처음에는 뭐 사람도 못 모을 거다. 그다음 돈이 없어서 못 할 거다. 조직을 어떻게 짜느냐. 근데 하나씩 이제 조금씩 그게 구체화되고 실현화되니까 그다음부터는 관심 없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예. 네. 네. 관심 없으면 이런 기사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조사를 왜 해보면서? 예. 네. 관심이 있으니까 조사를 돌려보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이제 계속 저주로 어떻게 할 수 있나 이제 보겠지만은 제가 항상 비교하잖아요 보면은 옛날에 그 언론의 스탠스 변화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 나폴레옹이 귀향 갔을 때 네. 섬에 있을 때 탈출할 때는 역적놈이 탈출했다. 가까울수록 장군님이 오셨다. 황제 입성 이렇게 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나폴레옹이라는 얘기 전혀 아니고 그런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스탠스가 계속 바뀔 겁니다. 네, 그 상황에 따라서 스탠스가 바뀔 것 같지만 저도 그렇게 전망은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의힘 정부 여당에서 끊임없이 한동훈 장관은 띄우고 있어요. 예, 아까 뭐 방금 전에 오셨던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 한동훈밖에 없는 것 같다. 언론을 보면 예, 한동훈 원희룡만 계속 띄우고 있는 거 아니냐. 나머지는 다 그냥 사장시키는 분위기인데 이게 옳은 것인가 뭐 별건으로 친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보도는 앞으로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근데 뭐 용비어 청가식 보도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 정도는 다 알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거기에 반응하는 국민들만 본다 하더라도 뭐 네. 며칠 전에 기사를 보면 뭐 장관님께서 뭐 두꺼운 패딩 코트 열몇 벌을 하사하셨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보면. 네. 예. 근데 그런 거 뭐 누구도 나라 돈으로 하는 거고 네. 그런 게 뭐 편지 쓴 것도 나왔어요. 근데 못 봤습니다. 네. 예,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게 네. 그런 게 영향을 미친 단계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근데 이제 그런 제가 보기에도 이거 보고 뭐 아 뭐 우리 한동훈 장관 지지해야겠다라고 범보수가 똘똘 뭉쳐가지고 나설까? 뭐 그건 아니다 할지라도 뭐 최근에 보니까 한겨레 20일 표지에도 한동훈 장관과 이준석 대표 붙여가지고 과연 붙을까 막 이런 보도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보수 안에서의 경쟁은 뭐 이렇게 실질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 우선. 정치부 취재를 받기 시작하면서 답해야 될 게 많다니까요. 답해야 될 게 많다. 네, 예를 들어 주로 어떤 것들을 뭐 저기 얘기 좀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이 어떤 건지. 부정선거.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는 어떤 건지.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어떤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법조 취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제가 뭐 법조 기자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서로 정보원과 또 기자의 관계로서 취재원의 관계로서 이렇게 다 길게 보고 가는 관계지만은 그렇죠. 정치부는 네. 그런 거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웃다가 네. 내일 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 속에서 취재는 네. 아마 처음 겪어보지 않을까. 네.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도 평생 법조 취재만 당하시다가 지금 굉장히 언론에 불편하시잖아요. 네. 아니 내가 A라고 얘기했는데 왜 A라고 안 써. 사람들이 봤을 땐 분명히 B라고 얘기했거든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어떻게 겪어냈냐가 네. 중요하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날리면 이 용서가 안 되는 보도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내가 바이든이라고 얘기했으면 바이든이라고 받았어야지 어디서 날리면이라고 쓰고 있어? 평소 같으면 그랬을 거 아니야. MBC는 다시는 뭐 검찰 쪽 정보 받아보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협박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네. 아니잖아요. 정치부 취재는. 그렇죠. 네. 네. 그런 거 필요도 없습니다. 정치부. 네, 그렇죠. 정당 출입 기자들은 전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기 때문에 네. 아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정치로 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아주 칼날 위에 서서 검증을 받게 될 텐데 원래 반기문 장관도 반인반신의 위치에 있다가 내려가가지고 네. 이제 바로 네.
표 사는 것부터 사진 찍히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예. 예. 뭐 지하철값, 뭐 버스표 이런 거 모르면서 바로 무너지는데 그래서 상석을 밟았다 뭐 이런 거. 아니 그래서 어제 천하람 위원장 오셨는데 예. 정치 시작했다, 정치 끝났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던데 실제로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보세요? 저는 안 긁은 복권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요. 복권은 긁기 전까지는 항상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네. 그리고 기대감은 실제 복권의 예상 가치보다 높게 잡죠, 사람들이. 네. 그 5천 원 주고 사가지고 로또 될 가능성은 거의 800만 분의 1이지만은 네. 들고 있으면 마음이 좋잖아요. 그런 정도의 느낌일 것이다. 기대치, 네. 뭐 희망. 위대한 영웅 한동훈 장관이 와가지고 네. 여당의 모든 문제를 일소하여 줄 것이니라 이런 네. 정도의 마음으로 그냥 들고 있는 복권이죠. 근데 전 그게 궁금해요. 한동훈 장관 뭐 법조 안에서의 평가도 있겠지만 정치 안으로 왔을 때 여당 안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정말 중책을 맡길 것이냐. 그러니까 이번에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실하고 개각했지만 원포인트로 한동훈 장관만 연말에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쌍특검 이게 아니라 이준석 겨냥용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나와요. 그때 이제 대충 당내 반응은 이런 거예요. 네. 영남에 있는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이 필요하지 않고요. 영남 의원들은 네, 영남 네. 의원, 영남 출마는 한동훈이 필요하지 않고요. 네. 수도권에 있는 출마자나 이런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 과연 지금의 상황을 뒤집을 정도로 도움이 되나? 뭐 이 두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머리가 아픈 거죠. 네. 가서 어느 쪽에는든지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내야 되는데 네. 여기는 어차피 이긴 데서 도움이 안 되고 네. 여기는 뒤집을 정도로 세지 않아 가지고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본인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컨셉을 잘 잡아야죠. 한동훈 장관 도와주는 팀들이 있다는데 뭐 어느 방향으로 좀 잡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지금 제가 황교안 대표랑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황교안 대표 스타일로 가는 것 같은데요. 황교안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당신은 대선 주자입니다. 뭐 이런 네. 거 옆에서 얘기하고 네. 당신은 지금 총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대중적인 이미지를 형성해가지고 이렇게 뭐 해야 됩니다. 이런 대선 준비해야 돼. 네, 이런 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면 그런 거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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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다들 착각하는데 지면 그런 거 없어요. 지면 패장이에요 그냥. 그냥 패장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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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판단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분 한 분 더 계세요. 네. 원희룡 장관. 원희룡 장관이 이제 뭐 바로 개각된 다음에 네.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녹화뉴스에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네. 정광훈 목사 집회에 강연을 했다. 그러니까 원희룡 공산주의와 이념의 지배를 이겨내야 된다. 원희룡 장관 쪽에서는 이제 정광훈 목사 쪽에서 한 집회는 맞지만 정광훈 목사는 만나지도 못했다 뭐 이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 보인 온 사람들이 뭐 두 명 보려 모인 건데. 네. 저는 그거는 뭐 해명은 해명이라고 하겠지만은 그렇게까지 네. 대중이 와닿을 것 같지는 않고 네. 안타깝죠. 옛날에 원희룡 기사라고 할 것 같으면요 바른미래당하고 이런 시절에 그런 어떤 전광훈 목사 쫓아다니고 이런 움직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어요. 2020년도 본인 주장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2020년도에는 전광훈 목사나 아니면은 뭐 김원웅 그 광복회장 같은 사람들은 정치를 논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예. 이야기했었는데. 예. 지금은 아닌 것 같네요. 3년 만에 주류적인 생각으로 바뀌셨네요.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우리가 알던 원희룡은 그래도 그 시절에 80년대에 독재와 싸우던 선배 운동가였기도 했고 늘 운동화 신고 다니면서 국회를 정말 뛰어다니던 분으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초선 때 원희룡. 이제 돌아가긴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시절로 돌아가긴 너무 멀리 왔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지켜야 되는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과의 차별화하려고 그러면은 배신자 프레임에 걸릴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다시 자기가 중도적 이미지의 원인으로 돌아가기도 어렵고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정광훈 목사 쪽에 태극기인데요? 강기민 이쪽 분야 최고가 되겠어 이런 거 아닐까요? 그쪽 분야 최고가 된다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뭐 대선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완전히 패가 꼬인 거 아닙니까? 근데 돌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 테러가 없어서. 이 분야에서 그나마 최고가 되는 것이 혹시나 나중에 이러다가 대선 경선이라도 되면은 뭐 세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장관 사실은 그때 백지화 선언할 때부터 양평고속도로요. 네. 그 백지화 선언할 때부터 뭐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네. 어디론가부터 전화를 받고 막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회의가 거의 공전되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나가서 혼자 아무도 결정하지 않은 백지화를 선언했다. 그 전화가 어디로부터 온 건지 그게 궁금하다라는 게 이제 여당 국토위원들의 입장이었었는데 대통령하고의 가까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면 잘 보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약간 우문을 던진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뭐 원희룡 장관이 지금이라도 총선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네. 아유. 제가 이준석 대표가 네. 비염이 네. 제가 두 달쯤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쪽에서 기분도 나빴던 것 같은데 지금 네. 빨리 제주도 가시는 게 답입니다. 에? 제주도 가시는 게 아니 제주도 나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또 제주도 가라 그러면 어떡해요. 자, 그래도 지금 총선에서 서귀포에 원희룡으로 돌아가는 게 그냥 예. 당선은 유력하다. 예. 서귀포에서는 원희룡만한 인물이 나오려면 50년에 한 번 나올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 위치로 가면은 저는 원장관이 국회에 들어와서 사선 의원으로서 예. 당대표든지 뭐든 도전할 수 있는 위치에 간다. 그런데 예. 이제 어렵지 않게 이제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랑 붙는 게 뭐 대안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멋진 승부 아니면 험지 돌파 이런 생각하겠지만은 그것도 어지간해야지. 예를 들어 지금의 수도권 판세를 봤을 때 예를 들어 한 20% 차로 깨져버리면은 낙선자 1, 낙선자 2, 낙선자 3 중에 그냥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 가면은 원희룡 장관의 네임밸류를 뛰어넘을 사람이 없습니다. 네. 서귀포 가면은 100% 당선인데 계양 가면 거기에 제주 제2공항 이슈도 서귀포에 살아 있고. 네. 어쨌든 정말 자유한국당이나 보수가 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도지사까지 되신 분이니까 네. 제주도는 인기는 상당하다 봐야 될 거고 이런 거예요. 그 저는 제가 30대 원희룡 장관부터 기억나고 네. 정치를 제가 계속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원장관의 과거에 개혁적이고 그랬던 모습을 보면 또 다른 길을 갖고 있지만은 지금 한 20대 초반부터 후반 정도까지 되는 사람들은 원희룡 장관 하면 기억나는 게 대장동 일타강사 뭐 이런 거부터 그다음에 나중에 양평고속도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렇게까지 개혁적인 분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을 거다. 나이 드신 분들 인식하는 것보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아마 약점이 될 거다 이런 생각.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원장관의 노선이나 정치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큰 뭐 반향을 일으키거나 희생 헌신 이런 아이콘으로 뭐 인현 위원장은 인정을 해주지만 대체로 다른 분들이 크게 인정을 하는 분위기는 아닌 거고요. 왜냐하면 딱히 이재명 대표랑 붙겠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구호 비슷하게 이제 된 건데 험지가 됐다가 네. 저는 원장관이 처음에 이제 뭐 고향의 심상정 의원 나오는 것도 이게 나왔다가 네. 여기저기 이게 나오는데 지금 출마지를 고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아 그럼 결국엔 개항이 아닐 수도 있. 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개항이라는 확신도 없는데요. 뭐. 그렇죠. 이재명 대표 뭐 비례 출마할 수도 있고 네. 아직 뭐 결정된 게 없는데 왜 본인이 먼저 서둘러서 개항이냐. 사실은 그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럼 만약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비운 상황 되면은 송영길 대표 같은 분이 개항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송 네. 대표가 네. 무소속 개항으로는 되게 막강하실 거거든요. 뭐 그 얘기 본인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관리를 자기가 잘해놨기 때문에 뭐 개항에 난 지금 가도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여하튼 뭐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대통령실 신임 참모들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개각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결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다급하니까 공약도 다 시건을 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 정부는 인재를 능력주의에 따라 쓰겠다라고 했는데 네. 결국 지금 하신 거는 여성 할당제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을 내정했다는 걸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성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뭐 권리나 아니면 이런 거에 향상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네. 여성의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과연 여성표가 오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논리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여성표가 최대로 나왔어야 되죠. 네. 여성 대통령인데. 네.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맞아요. 저는 예전에 문재인 정부가 결국에는 되게 어려움을 겪은 게 할당제 때문에 저는 나라의 중요한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 유은혜 장관 뭐 이렇게 가면서부터 30% 여성 장관 할당을 채운다는 목표는 도달했지만은 네. 국정의 중요한 부처들이 굉장히 전문성이 떨어지는 장관들이 발표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한쪽 면에서는 그 숫자 채운 게 의미가 있겠지만 또 네. 그러다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니까 그게 네. 김현미 장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할당제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 문제로 지금은 근데 더 난감한 게 외교부 차관 출신을 중기부 장관을 보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오영주 차관이요? 네. 예. 훌륭하신 분이겠지만은 예. 외교부 차관으로서 지금 그러니까 외교부도 보면 외교를 하는 분이 있고 통상을 하는 분이 있고 한데 네. 딱히 통상을 한 것 같은 통상 쪽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ODA 뭐 이런 전문가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외교 쪽을 이렇게 하시던 분이 만약에
이렇게 갔을 때 과연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궁금하긴 하거든요. 벤처도 네. 아니고 중소기업 사업가 출신도 아니고. 네. 그리고 보훈부는 또 제가 지난번에 와서 얘기했던 건데 보훈부는 크게 두 갈래로 우리나라는 네. 그 군 계열과 그다음에 독립운동가 계열이 있다고 했는데 네. 이분은 사실 어느 계열이라 해야 될지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뭐 아버지가 예. 이제 예. 근데 그게 약간 보훈 자녀라는 예. 건데요. 물론 박민식 장관도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긴 하지만은 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박민식 장관은 아버지가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전사하신 군인이라 가지고 군 계열에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만 이분이 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예.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치면은 저희 아버지도 참전용사세요. 예. 참전용사. 그럼 저도 자격이 생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제 피우진 중령 같은 경우를 네, 수입했잖아요. 예. 피우진 중령은 고 군 계열이나 아니면 군 계열 중에서도 보면은 예. 약간 특이한 계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향점이 이제 명확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면 잘 모르겠는데. 네. 군 계열도 아니오, 그다음에 독립운동가 계열도 아니오, 그리고 피우진 중령처럼 특별한 그런 의미도 아니고 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능력주의도 아니고 스토리텔링도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거기다 그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국민적 납득이 돼야 되거든요. 상식선에서. 아, 뭐 저 정도 경력이면 저런 데 가서 저 장관 정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나가려는 사람들 중심으로 인사를 짠 거 아니냐. 일단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다 출마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섯 명의 장관을 한 번에 바꿔버리면은. 네. 그러면은, 거기다 방통이랑 여가위까지 하면 여덟 명 정도 채워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분명히 청문회 가서 한 두세선 또 낙마할 거란 말이에요. 벌써. 예, 윤석열 정부의 네. 그런. 네. 그 인재풀 관리를 봤을 때. 네. 그러면 거의 세 번에 걸친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세 시즌에. 처음에 여섯 명, 여덟 명 가가지고 여기서 한 두세 명 또 다시 해야 예, 되고 그럼 예. 또 가서 한 명 또 걸리고 3단계 청문회를 해야 될 가능성이거든요. 예, 예. 이거 하다 보면 아마 선거 시즌 끝날 겁니다. 이거 하다 보면은 내년 3월 되겠는데요. 네. 진짜. 예. 얼마나 김행 장관 같은 경우도 임명 강행하고 싶었습니까? 그런데 네. 도저히 강서보궐선거 앞두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총선 앞두고. 근데 저는 참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 이제 부산 엑스포만 하더라도요. 대통령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사과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강서보궐선거도 이길 줄 알았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정보라인이라도 갈아줘야 되는데 김대기 실장이라도 바꿔야 되는데 그건 또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 장관들 싹 다 내보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뭘 하기 위한 건지 예, 예. 납득 불가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론이나 판단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 정도 멘붕이 되면 왔다 봅니다. 멘붕? 네. 저는 누구에게 멘붕이옵니까? 일련의 상황에 대해 가지고요. 자신감을 다 상실한 거고요. 대통령이? 예. 저는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그 최순실 사건 터지고 이랬을 때 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들이 부정부패로 문제되었을 때나 네. 아니면은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들이 비슷하게 문제되었을 때에 비하면은 사안이 그렇게까지 중대한지는 아직 모르겠다. 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통치불능의 사태에 빠진 것은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탄핵이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얘기했었던 탄핵에 찬성한 거거든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가면은 통치 불능의 상태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네. 지난주에 이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요. 네. 리얼미터는 일간 조사라니까. 그렇죠. 매일 데일리 조사라죠. 마지막 그러니까 수요일 날 그 엑스포 결과 발표하고 리얼미터가 이렇게 해요. 리얼미터가 수요일 날 500명, 목요일 날 500명 조사해 가지고 평균된 거를 목요일 결과를 발표하고요. 네. 목요일 500명, 금요일 500명 조사한 거를 1000명을 합쳐내 가지고 금요일 결과를 발표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7% 내려앉았어요. 부산 엑스포 이후에. 근데 그게 꼭 부산에 있는 분들이 실망해 가지고 그만 떨어뜨렸다기보다는 전국에 있는 분들이 그렇죠. 국정 운영 방식이나 아니면 이런 정보의 잘못된 유통에 대해 가지고 불만 가지고 떨어뜨린 거거든요. 네. 7%면요. 400만 명입니다. 국민 중에 400만 명이 한 방에 돌아선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근데 저는 이 정도의 상황이면 누군가는 나서서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강훈 목사 집회에 쫓아갈 게 아니라 네. 지금 우리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서 대통령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400만 명이 돌아섰습니다. 네. 내년 총선 2기조 국정운영 기조 바꾸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납니다. 다 죽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 네. 중국 고사에 따르면요. 네. 중국의 어떤 황제가 그 반란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내관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대표님 마이크를 네. 좀 가까이 해달라. 중국 여드랑제 반란군이 쳐들어가지고 예, 예. 이 궁궐에 이제 반란군이 쳐들어오니까 자기 내관 내시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왜 이렇게 지금까지 반란군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쳐들어올 거라는 걸 나한테 얘기 안 해줬니?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내관이 죽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으면 벌써 죽었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게 권력, 그러니까 뭐 고사라는 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네. 적어도 권력 관계나 아니면은 통치 철학에 있어가지고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공부하는 이유는 네. 리더십의 문제라는 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께서도 지금 주변에 계속 물어보고 있을 거다. 야, 왜 우리 이렇게 됐냐? 왜 미리 말 안 했니? 말했으면 당신이 날 잡고서 잘랐을 걸? 네, 이런 정도의 네. 상황이 아닐까. 그럼 잘리기 싫어서 계속 거기 그냥 자리 보존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만 있는 거네요. 아 자르는 것도 보통 자르는 게 아니라 완전 사람 바보 만들어 버리잖아요. 예. 네. 나경원 대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네. 네? 그 저출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만들어 놓고 네. 저출산 대책을 말했다는 이유로 잘랐어요. 네. 이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비위를 맞춰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 되니까 아 이게 큰일이에요 진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저는 근데 그냥 되게 요즘은 그냥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고 있다고요? 네. 네. 대통령께서 그 네.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자신만만하던 모습에서 네. 아 솔직히 한 5개월 6개월 전으로만 시계 돌려도 얼마나 자신만만하셨습니까? 네. 네? 그 자유초명맹 같은 데 가가지고 기를 받으며 네. 열광하는 그 애국 지사들의 그 소리 들으며 어? 이념이 민생보다 중요하다. 그럴 때 딱 멋있는 모습. 네. 그 말 다시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어렵겠죠. 그런데 저는 최근에 제가 날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거든요. 사진이 뭐가 바뀌었나, 메시지가 뭐가 바뀌었나 확인을 하는데 바뀌지 않는 사진과 메시지가 있어요. 사진은 영국 런던 시장하고 같이 찍은 예. 이게 옆모습이 굉장히 예. 인자하게 나온 사진이 있어요. 예. 그 사진이 며칠째 계속 갑니다. 예. 그리고 부산 엑스포 지금 떨어진 지가 언젠데 그게 계속 걸려 있어요. 홈페이지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활동을 안 하니까. 일을 안 하니까 쓸 사진이 없으니까 바꿀 게 없으니까 계속 그걸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운영이 사실상 마비 상태 아닌가? 라는 생각도 의심도 듭니다. 일반 평범한 국민의 생각으로 볼 때 이게 지금 제대로 정부가 작동이 되는 건가? 제가 자꾸 권력자에 대해 가지고 네. 비유를 하게 되면은 네.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냐 이렇게 또 누가 태클을 할까봐 비유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짤방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예전에 2차 대전 앞두고 독일이 몰락하기 직전에 네. 그런 모습 이런 걸 보면은 잘 나갔잖아요 독일. 2차 대전 초기에 네. 그래가지고 뭐 프랑스를 다 점령하고 소련도 거의 모스크바까지 점령하고 그러다 이제 스탈린그라드에서 밀리고 영국 점령 못하고 노르망디 상륙 당하고 이러면서 쭉쭉쭉 줄어드는데 그때 이제 현실 부정을 많이 하거든요. 네. 몇 개월 전을 상상하면서 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다 이겼는데 왜 이렇게 되냐. 근데 그럴수록 더 결단의 시점을 늦추면 늦출수록 피해는 독일 사람이 봤던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대통령은 믿기지가 않겠죠. 예. 내가 6개월 전만 해도 이재명 거의 구속시키기 직전까지 갔고 그러면은 이재명 구속됐으면은 내가 이거 다 총선 압승하고 하는 건데 애초에 안 되는 걸 계속 구속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네. 식으로 사정정국으로 국민들 마음을 살 수 없다는 거를 이제 깨달으셨으니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제 지금 깨달은 거 맞습니까? 또 이재명 대표 수사는 시작했잖아요. 다시. 다시 또 사정정국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해서 총선 이기면 그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게 궁금합니다. 이제 국정 운영은 사실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에요. 네. 특히나 이제 김건희 여사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명품 가방 얘기를 네. 했지만 반환 선물로 분류해서 1년째 보관 중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임 청와대 근무자들에게 물어보면 반환 선물 창고가 뭐야? 그런 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있지도 않다라는 거고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당장 이거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조사도 안 하거든요. 조사 결과가 어떨지 뻔히 아는 거죠. 조사하면 오히려 네. 예, 징계 먹고 조사 한 사람이 문책을 당하는 상황이 되고 너 나가 이런 그렇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입을 못 여는 거죠. 저는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특별감찰관도 우리가 임명을 안 하고 있고 맞습니다. 전 특별감찰관의 임명권은 이럴 때 대통령이 만약 통 크게 야당에게 주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믿음을 줄 겁니다. 특별감찰관의 그 예전에 이석수 특감 같은 분들이 네, 큰 역할을 했죠.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예. 저는 이석수 특감이 다만 이제 약간 안타까운 거는 뭐 물론 공직자로서 계속 일하시는 건 본인 선택이지만은 그 특감으로서 역할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국정원에 그때 기조실장인가 가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보훈성이 아니냐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특감이 야당 추천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이건 누가 정권 잡든지 간에 왜냐면 네. 제도로 왜냐하면 임명 자체를 야당 추천을 해야지만 이 공석이 안 생깁니다. 그렇죠. 예. 네. 대통령은 언제나 야당 견제하고 싶어 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감 제도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특감을 야당 추천으로 아예 법제화해버리고 그러면 이런 감시와 견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그런 명품 가방 받는 거 상상도 못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대통령도 그게 절대 정권의 위기가 안 오는 방식인 게 만약에 그렇죠. 이석수 특감이 하는 이야기와 예. 조응천 공직기관 비서관이 하는 말을 들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들으셨으면 절대 그때 그런 불행한 탄핵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참 어려운 길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윤석열 대통령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위기의식이 좀 생기는 건데요. 저는 그런 생각 때요. 그때 이석수 특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본인이 얼마나 나라가 잘못된지 잘 알았는데 그거를 언론에 흘려서 해결을 한다든지 이런 시도는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든 본인이 해결을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잘 되길 바랬던 분이야 좀 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놓치고 조홍천 의원 같은 사람 예? 그 이상한 사람 만들려고 노력하고 구속시키려고 했었잖아요. 박관천 경정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그런 거 정보가 정확한 정보를 갖다 주는 사람인데 그분을 뭐 개인 비리 같은 거로 이제 몰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저는 네. 옳지 않다. 안 되려면 그 일이 겹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일이 겹치는 거다. 결국에는 오판하고 정권도 이렇게 탄핵당해서 물러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국민의힘이 왜 무기력하냐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네. 윤석열 대통령 나름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당 장악의 첫 단추를 내부 총질한 당대표라고 해서 당대표를 날리는 걸로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센 거예요. 대통령이 나는 당대표도 마음에 안 들면 날릴 수 있는 사람이라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누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대적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스스로가 그냥 자기 항상 박성민 컨설턴트 가는 거 자기 책상 다리 자르고 시작했다. 네. 책상에 자기 그 의자 다리 자르고 시작했다. 그 생각입니다. 네. 그러네요. 상당히 설득력 있네. 나는 대표도 맘대로 마음에 안 들면 석 달 안에 갈아치울 수 있는 능력자야. 네, 그러니까 네. 당신들 똑바로 해. 네. 이 어떤 표징 같은 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나서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뭐 공천 문제에 몸에 걸려 있는데 그 밖에 다른 또 뭐 사법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저는 이번에 강승규 수석 나온 다음에 네. 바로 언론 인터뷰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말씀 하는 거 보면서 네. 굉장히 완장차고 시끄러운 사람들 많겠구나 이제 이게 조용히 뭐 수석이니 뭐 네. 장관이 나와가지고 조용히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 언론 인터뷰 하나씩 불려다니면서 오만 가지 이제 또 옛날에 진박 감별사 같은 거 하고 다니겠구나 아, 불안합니다 제가. 근데 이미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인요한 혁신이 성공을 바라고 있다 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김기현 대표더러 인요한 혁신이 받고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네. 미국 속담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Dying serpent, 그러니까 죽어가는 뱀이 네. bites the deepest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깊게 문다. 뱀이 죽기 전에 물 때 제일 깊게 문다라는 게 어떤 당연한 말이지만은 그게 뭐냐면은 김기현 대표 계속 갈구면은 세게 물걸요.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김기현 대표를 사실상 지금 시한부로 두고 쫓아내려고 예. 하는 모양새로 대통령실에서 액션을 취하는데 그렇죠. 예. 세게 물 겁니다 아마. 김기현 대표가? 예, 옛날에 그 김우성 대표 그 아, 옥새 들고 그, 또 나르는 거예요? 그 사태가 괜히 발생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김우성 대표는 그 당시에 본인이 당대표로서 선거를 지면은 자기는 정계 은퇴니까 예. 도저히 유승민을 자르고 무슨 뭐 유영아 선배 공천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 생각하니까 저항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항명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때리고 이러면서 문제 된 건데. 그렇죠. 김기현 대표도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물러나거나 아니면은 총선 지면 자기는 정계 은퇴예요. 그렇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건 뭐 대선 주자로 키워보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물 거라고요. 그거는. 죽기 살기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문단 얘기가 되는 건데 용산을 문단 얘기가 네, 되는 건데 네.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그러면은 여당 안에 야당 구실을 하게 될 거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이미 묘한 분위기 형성하고 있거든요. 어떤? 전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지금 현역 의원들의 동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러다 혹시 김기현 대표가 살아남아가지고 총선 지휘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지난주부터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임기현 위원장이 그 공관위원장 달라고 예, 이상한 예, 소리 한다고 예, 바로 예, 받아치면서부터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 문제는 그렇다더라도 예. 김기현 대표가 오래 버티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은 뭐 최고위원 4명을 사퇴시키는 거 불가능하지 않느냐부터 해가지고 네. 버티겠다 하는데요. 그렇게 안 하죠. 옛날에 홍준표 대표 나가게 할 때도요. 예. 그 보수성향 언론들이 엄청나게 폭격합니다. 매일매일 사설로 김기현 너는 나라를 생각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 김기현 역사의 역적이 되고 싶은가 뭐 이런 매일 사설로 나올 겁니다. 그런 거 할 겁니다. 그럼 결국은 김기현 대표를 몰아내고 그 후임에 누굴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을?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관심도 없고요. 네. 네.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쉬운 자리도 아니고 뭐 김한계 정도는 와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아 그러면은 항상 제가 얘기했던 뻐꾸기 탕란론을 완성시키는 건데. 네, 뻐꾸기 탕란론의 완성이다. 뻐꾸기 탕란론의 완성 정도가 아니라 아예 김한길 위원장이 당과 뻐꾸기가 일체화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냐 싶으면서도 예. 혹시 모른다. 혹시 모른다. 예, 예.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실제로 뻐꾸기 양국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예. 예. 아,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가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는 뭐 한치 앞을 모르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래서 더 막 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정치를 지켜보고 네. 예, 지금 생방송도 함께 하시고 뭐 이러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이렇게 자중질한 뭐 네. 위기천만한 상황으로 계속 몰려갈 걸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지금 당장 내각에서 교체된 인물들 있잖아요. 네. 뭐 추경호 뭐 부총리라든가 뭐 앞서 말씀드린 원희룡 장관, 박민식 장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당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기면서 총선판 분위기가 바뀔 거다. 이분들이 등장하면 지지율도 막 올라가고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원희룡 장관이 그러니까요. 첫 행보가 전광훈 목사가 나오는 집회에 본인은 전광훈 목사를 만나지 않았다 주장하면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네. 간증을 한 거 아닙니까? 간증.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고. 네.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아니, 네. 오늘 아마 그거 보고 사람들이 기겁할걸요? 네, 와가지고 첫 행보 그거라는 거 보고. 네. 네. 심지어 아직까지 국무위원 그만두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표 소리도 안 됐고 네. 지금 후임자가 인선이 인사청문회도 안 됐는데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돼야 되고 인사청문회 일정도 안 잡았어요. 근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하자마자 한 게 전광훈 목사 집에 가서 이제 한 겁니까? 아, 제 생각에는 저도 약간 한 요 정도로 생각하면 항상 이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아, 원재사 어제는 또 갑자기 뜬금없이 이준석과 함께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 이거 안 여쭤봤구나. 국토부 기자간담회에서 뭐 보수통합, 중도 확장, 뭐 이준석 데리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 그때. 네.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지금 저한테는 조건을 건다고 제가 아무것도 들을 생각이 없다니까요. 저는 유일하게 제가 조건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뭐 권력을 달라 이런 게 조건이 아니라 유일하게 제가 흥미를 느낄만한 상황은. 뭐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어요. 네. 뭐 사정정국을 해도 좋고 뭐 당을 개혁해도 좋고 뭐 하지만 제가 그냥 제 소중한 상계동 노원병 랜드에서 제가 선거 출마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 만들면 제가 그냥 혹할 수 있어요. 네.
이거 이게 안 되네. 나의 작고 소중한 노원병 랜드에서 네. 저 혼자 예쁘게 선 거 뛰어가지고 제 능력상 붙든 떨어지든 간에 뭔가 열심히 뛸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면은 저는 거기에 만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쁜 사람들이 우리 노원병 랜드를 완전히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노원병 랜드 지금 가면은 여기는 풀도 자라지 않고 이제 척박한 땅이 돼가는 정도 수준인데 네. 노원병 랜드가 아니라 서울 자체를 황폐화시켜 버리고 수도권 자체 황폐화시켜 버렸는데 네. 갑자기 무슨 대단한 용자가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만약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놓으면은 아, 적과 꿀이 흐를 필요도 없어요. 네.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놓으면은 네. 저는 뭐 니들 잘 되든 말든 나 나와서 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야, 그 저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꾸 사람들은 저한테 네. 당에서 접촉하면요. 아니 네. 뭐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뭐 공관위원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천대위원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물어보면요. 아니 비대위원장을 한다 하든 폐장으로 몰 거고 나중에 공관위원장 한다 해도 지금 이렇게 지지율 난데 인재가 모이지 않을 테니까 내가 공관위원장으로서 해야 되는 선택은 뭐냐면은 더맨 더머 중에 고르는 선택밖에 못 하는 걸 텐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며? 네. 그다음에 뭐 나중에 이제 선대위원장 하라 그러면 이거는 뭐 지는 선거 치열이다 하라는 얘기냐? 이런 거에 뭐가 그렇게 지기가 높다서 끌리겠어요? 네. 제가 상당히 이러니까 하람 천하람 위원장이 나한테 항상 농담한 게 뭐냐면은 그래도 영부인 제안이 오면 받아 뭐 이런 거 이런 거. 야, 이 자식아 내가 이런 거. 그래서 천하람 위원장도 농담을 하는 거죠. 유일하게 의미 있는 자리 영부인이다. 영부인이다. 영부인 제안 오면 받아 이렇게 하는데. 아 진짜 이해 정치가 이렇게 네.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예. 네. 아람이가 네. 좀 개그 욕심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네. 저는 진지하게 고민을 얘기했는데 이 자식이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영부인 오면 받아 뭐 이런 네. 거. 네. 근데 사실 어제 천하람 위원장이 와서 네. 이제 방송 끝난 다음에 굉장히 깊은 고민의 네. 한 대목을 이제 털어놓고 갔어요. 네. 뭐냐면 이준석 신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준석 신당이 안 됐을 경우에 이제 과거에 그랬다면서요. 유승민 대표가 다 떠나고 없으면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라도 합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보수당 할 때 그랬죠. 예, 새로운 보수당 할 때 네. 그랬던 것처럼 혹여라도 안 됐을 때 이제 천하람 위원장한테 이준석 대표가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합시다 하고 다 없는 상황도 자기는 자꾸 상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될까요? 집에 가가지고 혼자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봐요.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장도 지금 머리가 복잡한 게 네. 그 오늘자 뉴스 토마토던가요? 조사 나왔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천하람 위원장한테 아침 기상 뉴스로 제가 뭘 보내줬냐면 뉴스토마토 네. 대통령 지지율 분석인데 네. 드디어 호남에서는 윤석열 정부 부정이 80%를 넘었어요. 80.5예요. 그래가지고 네. 여기서 되겠냐? 아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쌓이려 그러면은 네. 사실 천하람 위원장은 지금 스토리를 쌓기 좋은 그러니까 보수 후보로 순천에서 도전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어지간해야 쌓이는 거지. 80%로 안 된다 이거. 80.5% 대통령 부정인 상황 속에서 야, 네가 개인 능력에서 예를 들어 10% 지지율 받았자 치자. 이게 스토리인가? 그러니까 호남에서 아무리 어렵다 10% 받았습니다가 스토리냐? 그래도 본인은 호남 저 순천에서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하고 돌려보면 반반 나온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별건으로 하고 본인과 민주당 후보를 돌렸을 때 비등비등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그 똑같은 생각을 노원병에 세 번 선거 뛴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아니 저는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 뭐냐면은 처음에 네. 뭐 32인가 3인가 나왔고 예, 예.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으로 27 나왔고 예. 그다음에 44 나왔으니까 저 나름대로는 우주선장으로서는 이번에는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열심히 하고 나중에 최종선거 성적이 40을 넘길 수 있을까가 우려될 정도로 수도권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이씨 올라가는 우상향이면 나도 해볼 만한데 뭐 지든 말든 어차피 다른 사람 더 망할 테니까 나도 예. 해볼 만한데 예. 의미 없는 선거가 돼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천하람 위원장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네. 예를 들어 보수가 다 망해버렸어요 만약 이번 선거에. 그럼 나 가기 혼자 거기서 저 호남에서 10% 받았어요 잘 봐주세요 뿌잉뿌잉 하면 다들 이상한 사람을 볼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네. 다들 이제 저도 저의 소박한 노원병 랜드에서 선거 뛰는 꿈을 누가 없애버린 거고. 지금 저는 순천 랜드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선생님은.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은 뭐 지금 이렇게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네. 원희룡 장관 같은 분은 또 막 아, 오늘은 보수통합 중도 확장론을 얘기하면서 이준석 대표 함께 해야 된다, 같이 하자고 제안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어제는 그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 정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하고 이렇게 약간 분열적 태도를 보이는 상황은 본인들이 급해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실제로 이렇게 하면 이긴다고 판단해서 그렇다고 보세요? 보수의 정서라는 게 뭔지 궁금해요.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긴다고? 네, 근데 원희룡 지사도 이제 본인이 아주 그 인기가 좋은 제주도에 선거 뛰다가 이제 수도권 뛰려 그러니까 네. 헷갈리는 거예요. 네. 지금 그렇다고 원희룡 장관이 본인이 독자적으로 무슨 아주 개혁적인 사람 만날 사람은 딱히 없고 네. 누굴 만나겠어요? 이준석? 그러니까 누굴 만나겠어요 지금 가가지고 만날 예, 사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만나 그때 뭐 인요한 위원장도 만나가지고 뭐 이거 얘기하고 했는데 별로 주목 못 받았잖아요.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오히려 이쪽 분야에서 탑을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가고 계신 거니까 지금. 조만간 현타가 오지 않을까요? 원희룡 장관도 뭐 수도권 선거 준비하려면 동네에 다녀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다 보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고향갑에 이제 나간다는 얘기가 했을 때 이런 데 네. 돌려보고 다 했을 텐데. 예. 이 판은 아닌가 봬요 이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한동훈 장관을 어느 정도나 카드로 쓸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누구 모델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황교안이라는 정치 신인을 정치에 올려서 당의 간판으로 세웠을 때는 그래도 황교안 법무장관, 통진당 해산, 그 다음에 총리, 그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네. 그 급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은 그런 권위까지는 없어요. 네. 그냥 이제 정권의 2인자다 같은 느낌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얼마나 힘을 받을지는 약간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글지 않은 복권이더라 얘기하는 게 네. 그리고 또 잘할 수도 있죠. 뭐 영웅이라 가지고. 영웅? 예. 하여튼 저는 어느 정도 레벨로 한동훈 장관의 선거용으로 쓰려고 할지 국민의힘이 목표가 어느 정도일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대중 정치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뭐 법무부에 앞에 가면 뭐 그 뭐 꽃다발 이런 거 꽃다발 이런 거 보냈다고 하는데 그 누가 보냈는지 다 알거든요. 그런 거를 전국 단위 선거에서 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그거 다 이제 누가 보냈는지 소문 났는데 네. 정치부 취재 들어가면요 꽃집 뒤에 그 어디서 보냈는지 다 붙어 있어요.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법조 취재하는 분들은 그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정치부 취재는 꽃 빼다보면 뒤에 다 가가지고 어디 화원에서 누가 보냈다 다 나와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까지 기사로 다 씁니다. 지금 뭐 하시는 분이도 더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그 전략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선거. 네. 민주당이 지금 조금 흔들리는 분위기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당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3세력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한다 주장을 하고 있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도 세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신당 합류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낙연 대표, 이낙연 총리님과 전화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뭐 영입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분은 아니고요. 한다면은 뭐 어떤 관계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문재인 정부의 총리 이낙연과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낙연 총리와는 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은 이낙연 대표가 만약에 본인의 독립적인 정치인으로서 어떤 가치를 내세우고 예. 지금까지 이낙연 대표가 하셨던 주장 중에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총리로서 문재인 정부의 주장을 계승해서 하신 말씀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안보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데 그게 아니라 아 그건 내가 그때 정부의 어쨌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했던 네. 얘기고. 예. 예. 지금은 나는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방향이 옳다 생각한다.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개혁적이고 하다 그러면은 네. 저는 그러면 당연히 의견을 교류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땐 워낙 우리가 뭐 대정부 질문 이런 데서 총리의 자격으로 나와서 하시던 말씀 이런 것만 기억나기 때문에 네. 이낙연 총리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 본인 생각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라디오 인터뷰 같은 거 쭉 주목해서 네.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리고 아 뭐 당에 대한 개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스탠스는 당연히 비주류 위치에 서 계시니까 저는 네. 옳은 말씀하고 계셔 생각하고요. 네. 하지만 그걸 넘어갈 저런 정치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언론 인터뷰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감히 제가 이제 총리까지 지내신 다선 의원 출신을 제가 뭐 그걸 평가한다는 게 웃기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이낙연 대표가 원래는 그냥 호남 중진이다가 총리 하시면서 이제 아주 그렇죠. 중요한 대선 주자급으로 떠오르셨는데 네. 대선을 거치면서도 제가 이낙연 대표의 정치가 무엇인지 완벽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부족한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더 명확해지면은 당연히 제가 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네. 지금 단계에서 만나보거나 뭐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의가 아니죠. 지금 제가 만나자고 하면. 아, 지금 만나자고 예. 하는 것은 예의가, 예의가 아니다. 예. 이낙연 대표는 12월 말쯤 가까워 갔을 때 사람들이 이제 판단하지 않을까. 예. 예. 그때 왜 다섯 손가락은 넘는다고 했잖아요. 네. 현역 의원들이 뭐 그러면 다섯 손가락 넘어서 지금 몇 명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네. 12월 중순 말쯤 되면은 그런 의원들과 최종 대화를 할 거거든요. 12월 1일 말이 너무 안 가요. 아직 5일밖에 안 됐어요. 너무 네, 궁금해. 이제 최종 대화를 하는 거고. 네. 저는 의원들이 이제 사실 다들 머릿속이 복잡하거든요. 지금 뭐 46명의 당무감사 무슨 뭐 명단 이런 것 얘기 나오고 하는데 네. 이준석 신당으로 유출될까 봐 발표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뭐겠어요. 실제로 의원들 많이 불안하고 있다라는 거고. 네. 저는 그래서 그건 당연히 의원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예. 생각합니다. 그건. 어떤 배려 차원에서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제가 이상민 의원님한테 그렇게 제가 그 너무 일찍 공개하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본인이 공개하셨잖아요. 이상민 의원 아. 민주당에 계시긴 하지만. 예예 예, 예. 그래서 이상민 의원 양쪽에 시달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 이상민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안 그래도 그때 그 네. 발표하신 다음날 연락드렸습니다. 전화 드렸어요. 네, 전화했더니 뭘 하세요? 네? 이준석 신당으로 온대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할 건 없고 하여튼 난 그날 하신 말씀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네. 뭐 이제는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그 전까지는 민주당에 계실 땐 제가 만나도 밝히지 않고 전화해도 제가 밝히지 않았잖아요. 네. 오늘 밝히잖아요. 우수석으로 계신 분은 제가 그런 어떤 다른 공격을 받을 일이 없으시니까 네. 편하게 제가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 판단에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비슷해서 두 당이 합당하고 상식적인 사람들끼리 새로운 당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하시면 그런. 국회의장 못 하시죠. 아니 근데 뭐 자기가 꼭 국회의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뭐 속마음은 뭐 당연히 국회의장이 있겠지만 겉으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그분의 생각이 뭔지는 또 이상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에 굉장히 용기 있는 행보를 하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특히 하신 이유가 내가 먼저 뛰어내려야 뒤에 있는 후배들이 선택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맞는 얘기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상민 의원 이후로 뭐 탈당 러시가 있다 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중순 중에 예정돼 있다 봅니다. 중순에 예정돼 있다 민주당. 예. 아 얼마나요? 제가 알겠습니까? 이상민 의원이 아. 잘하고 계시겠죠. 이상민 의원 얘기 안 하던데. 네. 네, 그렇구나. 중순경에 이런 행동은 언제나 확정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총재가 있던 시절이야. 야, 너 임마 내가 공천전이면 나 가면 같이 나가 이게 되지만은 지금은 철저하게 다 계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런 개파주의적 관점에서 움직일 수는 없다. 예. 오히려 그리고 너무 빨리 따라 움직이는 분들은 예. 뒤집어 말하면은 결격 사유가 큰 분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어떤 이런 신당 움직임을 이끄는 사람들이 서두르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네. 지지율이 적당히 나오면은 내가 말하잖아요. 신당 지지율이 15%면은 네. 나중에 선거 틀릴 때 15명이 나와 있을 거고 20%면은 20명 나와 있을 거고 30%는 30명 나와 있을 거다. 그게 네. 현실입니다. 그게. 네. 그 우리 저 이 대표님 출마는 네. 대구로 보면 됩니까? 저는 그것도 이제 열어놔야 신당이 됩니까? 어느 정도 범위로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따라 다른 거죠. 네. 지금은 다 열려 있는 거고 어디로 갈지는 알 수 없는 예. 거고. 예. 알겠습니다. 내일은 그래서 노원병에 노원구에 있는 광운대에서 강연을 합니다. 몇 시에요? 4시에 4시. 4시 어디서 광운대 어디에서요? 광운대 뭐 세립관인가 어디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원래 예전에 오래 전에 이제 잡기로 한 건데. 네. 저는 항상 노원 뛰는 것에 제 그 항상 하고 싶은 일이에요. 노원에서. 네, 그런데 이 나쁜 XXX들이 그 노원병 랜드를 망가뜨린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네. 싸워서 이겨야 어서 노원 랜드를 찾아야 되는. 우리 당원들 맨날 저한테 요즘 전화해서 막 울고 그래요. 네. 노원에 계신 당원들이요? 네, 막 그래서 막 아이고 이번에 우리 한 3배 4배 열심히 뛰어봅시다. 그래서 야구이 망가뜨려서 너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막 그런데. 아, 노원에서 같이 해보자고. 아, 당연하죠. 저는 예. 그래서 그거 항상 마음에 걸리고 항상 저도 마음속에서 절대 그 비우 가지 않아요. 그거. 예. 저도
어지간하면 저도 노원 뛰고 싶죠, 당연히. 사람 인지상정인데. 네. 그 대구 토크 콘서트에 이어서 네. 어디에서 또 하시나요? 지금 저 수도권에 살려고 이제 수도권에 지금 콘서트 이런 것 때문에 대관 힘들어요. 아, 12월 달이라. 누구 맞아요, 어디 맞아요. 한 5,000명에서 1만 명 사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알고 계신 분 있으면은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대관해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네, 네. 그럴까요? 지금 네. 이제 종합운동장 이쪽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아무 다 지금 콘서트 이런 것 때문에 대관이 안 되고. 네, 또 한다 그러면 또 어느 가수 팬들 또 뭐 그리고 학교나 이런, 이런 것도 눈치 많이 보고요. 학교가 못하게 네. 해요? 반정부 집회로 생각하니까요. 이런 반정부 집회가 어딨어 지금. 아, 얘기되네. 네. 얘기되네요, 진짜. 반정부 집회네. 그러네요. 아이, 네. 대규모 반정부 집회죠, 그것도. 아이고야, 진짜 좀 웃기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여당 인사가는 반정부 집회 뭐 이런 거지. 송영길 대표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반윤연대에 대해서 그런 반윤연대는 안 하겠다고 주장하셨어요. 뭐 그러고 났더니 송영길 대표도 나도 뭐 그건 아니었고 사안별 개혁연대 얘기한 거였고 이준석과 꼭 뭘 같이 하겠다 이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송 대표님이 이렇게 반윤연대라는 기치를 내걸면은 당인들이 하는 게 다 이제 차별성이 없어지고 반윤이랑 깃발 하나로 묶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반윤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요, 반윤이 만약에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 지적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거라면은 지금 누가 반윤 잘하나 돼서 제가 1등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예. 제일 반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반윤 잘하나 돼서 제가 1등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지지율이라 나오는 거예요. 신당이.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안 할 거냐 물 많이 좀 그게 신당의 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야당 쪽에서는 네. 그 누가 반윤 잘하나 대회에 이제 등수를 높이려고 노력할 텐데. 근데 저는 그 경쟁은 솔직히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냥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제가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는 역할은 제가 꾸준히 하겠지만은 네. 신당을 그것 때문에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네. 저는 지적은 잘할 자신이 있고 민주당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지만은 지적은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당을 차린 건 아니다. 네. 신당의 가치는 뭐예요? 네? 신당의 가치.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다원주의와 자유주의를 얘기하는데요. 네. 적어도 제가 옛날에 당대표 되고 나서도 이제 취임 연설할 때 성명할 때 저는 비빔밥이 되는 당을 원한다. 각각의 고명이 각각의 색깔과 촉감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을 때 우리 당은 먹기 좋은 비빔밥의 모습이 될 것이다. 네. 그게 아니라 이걸 다 갈아버리면 죽이지 어떻게 이게 비빔 죽이지 이게 어떻게 비빔밥이냐 이런 네. 얘기 했던 적이 있었는데 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각자의 색깔을 좀 유지하면서 대신 상식선에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상식선에서. 네, 지금 그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갈아버리려고 이상한 소리 하고 지금 다 줄 세고 연판장 쓰고 이러면서 당 망가뜨린 거거든요. 네. 저는 저와 정책적으로 이견이 있다. 저랑 유승민 대표도 정책적 이견 되게 많아요. 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저랑 유승민 의원이랑 안보나 이런 데 가면은 꽤 차이 나는 거 많아요. 안보는 제가 보기에도 차이가 많이 나 보입니다. 아, 유승민 의원이 전쟁광이라고 놀리는 분도 있는데요. 가끔 보면 저도 아이고 저렇게 세가지고 되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경제나 이런 사회정책으로 뭐 유승민 의원이랑 많이 닿는 부분도 있어요. 많이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뭐라 될까요? 제가 유승민 의원을 인정하는 만큼 또 유승민 의원이나 저와의 뭐 개인적인 관계가 안 되시는 분들도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진 않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배척하는 거는 음모론자 안 된다. 예.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부정선거를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시민 씨가 달 착륙을 의심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곤란합니다. 곤란하다. 네. 유시민 씨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달 착륙을 의심하세요. 아, 그랬어요? 유시민 씨는 반미를 너무 세게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달 착륙을 왜 의심을 해요? 그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 달 착륙을 의심하세요. 뭐 저는 그거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예, 실제로 예. 유시민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예. 확인을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순조롭게 그 이준석 신당 준비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특별하게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뭐 무엇보다도 저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자꾸 저한테 뭐 창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네. 27일까지는 창당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해놓을 거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너 창당 안 할 거지 이렇게 막 의심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창당을 통해 가지고 보수표 갈라먹기를 기대하는 그런 어떤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분들이 많은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만족시키기 위해서 창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런 댓글 달고 그런 유도를 한다 해도 제가 제 거기 흔들리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허팀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
이거 마지막으로 저 여쭤볼게요. 조선일보가 네. 저 조갑재 평론가가 네.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그 좋게 평가하는 인터뷰를 했어요. 네, 네. 젊은 시절의 YS를 본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그 조갑재 평론가의 그런 평가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전 조갑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소에 교류가 좀 있으셨습니까? 뭐 방송에서 저도 언급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한테 책도 선물하시고 해가지고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조갑재 선생님 이 한 말씀에 대해 가지고 적어도 그분에 대해서는 당신 보수 아니야 프락치아라는 말 아무도 못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 공격 우선 없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글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조갑재 선생님이 그런 글을 썼다는 것 그리고 조선일보가 그런 공간을 지면을 내줬다는 것 두 네. 가지 의미 다 이제 보수 세력에서도 그동안의 어떤 움직임으로 변화가 생긴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아, 보수의 변화가 좀 감지가 되십니까? 그 보수의 변화라는 게 보수 정치 세력의 변화가 아니라 네. 보수 진영 전체의 위기감에 따른 변화의 움직임이 느껴지거든요. 네. 저는 그런 데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예. 하지만 그래도 아직 멀었습니다. 예, 이게 보수는 더 많이 바뀌어야 되고요. 네. 예. 어쩌면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충분한 변화가 안 일어날 수도 있고요. 쫄딱 망할 수 있어요, 다 같이요. 다 같이. 예. 네. 윤석열 대통령 저랑 다른 배를 타고 서로 각자 폭풍을 휩쓸릴 수가 있어요. 예. 그건 뭐 어쩌겠어요. 그런데 같이 있는다 한들 제 생각에 폭풍에 그렇게 잘 대처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같이 있어가지고 더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신당을 해보는 거죠. 네. 하여튼 뭐 이준석 대표는 네. 뭐 얘기를 듣다 보면 참 재밌어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저희가 지금도 제가 채팅창 안 보고 있어 보는데 네 채팅창에는 뭐 비판이 많겠죠. 맨날 네. 뭐 맨날 그런 거잖아요. 뭐 창당하긴 하는 거냐 너 이러다가 뭐 또 네. 이제 나는 작전 아니냐 그런 어디 뭐 유튜브 방송에서 진보계열 평론가들이 그런 소설 쓰는 거 너무 보지 마세요. 세상이 네. 그렇게 안 움직여요. 네. 이순애 님이 네. 대표님 비염 꼭 병원에 좀 다녀오세요. 이런 댓글. 네. 네. 저도 노력합니다. 네. 대체로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준석 끝까지 지지합니다. 화이팅. 뭐 이런 댓글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네. 나쁜 댓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